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에버소울 그 16스테이지 새로 열린 지역 클리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 저는 덱 구성을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린지를 올렸습니다. 매필을 올린 게 아니고 린지를 240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이제 180으로 다 맞췄습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클리어 하다가 좀 막힌 그니까, 맨 끝에만, 뭐, 16-45만 친구를 빌렸고, 그 중간에는 친구를 안 빌렸고, 이런 기본 덱 구성으로 다깰수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쭉 깨다가, 저 같은 경우 16-15가 조금 몇번 트라이를 했는데, 그때 깬 이제 4D 진영, 배치가 이런 기본 진영에, 이런 지오, 클로이, 매피, 캐서린, 린지, 16-15 스테이지. 그 다음에 16-20 스테이지도 기본 진영으로 해서, 위치만 바꿨습니다. 지호, 클로이, 캐서린, 린지, 매피. 그리고 16-25 스테이지는 이것도 기본 진영으로 해서, 지호, 캐서린, 린지, 클로이, 매피. 그리고, 이제 이16-35 스테이지는 이제 돌격 진영으로 린지를 맨 끝에 세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여기에 아드리안이 나와서 끄는데 그때 딱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나가서 매피가 안 끌리는 이제 구조로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16-40 스테이지 이것도 기본 진영 탈리아, 린지, 캐서린, 클로이, 매피. 네, 그리고 맨 마지막 스테이지 16-45 스테이지는 수비 진영으로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좀 조합도 힘들고 랩도 높아서 여기는 이제 친구를 빌려왔습니다. 친구를 빌려오고 그전에는 캐서린이나 클로이를 180으로 해도 깨졌는데 얘네가 못 버티더라고요. 아야메가 있고 장판을 깔고 그래서 못 버텨서 캐서린과 클로이를 200으로 올리고, 그 대신에 린지를 좀 낮추면서, 그니까, 친구를 빌려오면서 그한 명분을 이렇게 세 명이서 논아 가진 거죠. 린지, 캐서린, 클로이가 200, 200, 231로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, 린지로 맨 앞에 있는 아드리안 상대하고, 이 캐서린 200, 클로이 200으로 장판 버티면서 친구, 매피와 제 린지로 녹이는,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맨 마지막은. 예, 그 오늘자 새 지역 그 16스테이지 클리어 제가 클리어했던 정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